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내리 3번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이 끝내 퇴출됐습니다. 전원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서명운동에 천안시민 절반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을 잇는 교통 요충지인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 횡단보도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안TV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 지역축제인 2024 빵빵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빵의 도시 천안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충남도는 100년 미래라고 주장했지만 환경단체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10월 14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박경기 아산시장직 상실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오전 박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은 2년 4개월 만에 도중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판단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재판부인 대법원 제3부 가는 지난 8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박경기는 아산시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놀라운 건 박 전 시장의 상고 이유였습니다. 그는 1,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3번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대 오세훈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 작성 배포 당시 해당 성명서를 본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성명서 배포는 선거 캠프 박아노 본부장이 다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책임이 없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그 선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 박아노 본부장이 성명서 작성한 건가요?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아니, 이따가 나중에 해. 나중에. 박경기가 아산시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대행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김태현 충남지사는 아산시 공직사회에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도정시책에 대한 변함없는 공조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대법원이 박경기 전 아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0만 원 벌금형을 확정하자 시민들은 반색했습니다. 시민들은 박 전 시장이 일회성 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박경규의 아산시장직 상실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자기 주장만이 가장 옳다는 식의 잘난 체를 일관했고 독선과 부통행정으로 시민을 절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알리는 거리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시민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면서 더 이상 제2의 박경규가 나와선 안 된다고 독려했습니다. 시민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경기 시장 선거 확정 감사 무효를 환영합니다. 아산 시민들이 2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이제서 확정 판결이 되어 너무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여파는 특히 지역 교육계에 크게 미쳤습니다. 박경기는 시장 재임 시절 교육지원 경비를 일방 삭감하는가 하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특혜 종합선물 세트라며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사필규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 아산시장 박경기 씨는 43만 아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죠. 하지만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해왔고 자신의 측근에겐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 유성리 아산문화재단 대표를 공정한 절차 없이 그 자신의 특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강행했죠. 그리고 아산시 송학면에 소재한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은 여성가족부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5년간 소외된 외곽지역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박경기 시장이 아산시 부담분 예산을 삭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가부 예산마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을 좌파라고 낙인 찍었어요. 정치인으로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계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박경규의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것이자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혼돈의 아산시정에 대한 경고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산시의 민주당 의원 일동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아산시 행정을 복원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대법원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자당 후보 귀책 사유가 생겼을 경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약속에 대해선 중앙당과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청아TV 신우석입니다. 국립취향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 지역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광역단체에서 공모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고 이에 천안 씨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서명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뜨거웠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에 천안 시민 절반 가까이 참여했다고 천안 씨는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시가 국립취향연구원 천안 설립 문제와 관련해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무려 31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국립취향연구원 천안 설립 이행을 바라는 시민들이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31만 4,1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대통령 공약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 충남도와 당국대, 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회의원들과도 공조 체계를 갖추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될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국비 2억 원이 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영역비로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천안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간절함을 그 열기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31만여 시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곧 보건복지부에 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하루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8일 열린 축구 역사박물관 초기 한국축구사 학술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축구를 다룬 언론 보도 2만 3천여 건을 목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목록화한 자료에 대해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 축구 역사박물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40여 년이 넘는 대한민국 축구사에 있어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천안시가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천안시는 공주대 박범 교수팀이 추진한 축구 역사 박물관 초기 한국 축구사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박범 교수팀은 일제강점기 한국 축구와 관련된 언론 자료에 대한 목록화를 추진했으며 시는 이번 용역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축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콘텐츠 개발의 근거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연구가 축구 역사 박물관의 콘텐츠 확립에 있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 축구단 훈련장이 천안으로 확정된 이후 한 4년 반이 흘렀습니다. 4년 반의 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하드웨어들은
이렇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요. 운동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만 역사박물관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저 하드웨어만 시중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해왔습니다만 최종 그 보고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윤곽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축구역사박물관은 지방재정투자사업중앙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 본격 건립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이번엔 천안TV 단독 보도입니다.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는 천안과 아산을 이어주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곳 횡단보도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천안시청에서 아산방향 우회전 차선을 살펴보면 회전각이 채 끝나지 않은 지점에 횡단보도가 닿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이곳 백화점과 인근의 한 아파트를 잇는 횡단보도는 지하도 옆길로 진출해 직진 및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과 무척 가까이에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 다발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천안TV가 현장에서 만난 인근의 한 상인은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꼴은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이곳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정도 난 것 같으세요? 두세 달에 한 번꼴은. 두세 달에 한 번꼴. 예, 예, 그렇게 난 거 새벽에 그렇게 특히나 막 나고.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된 후 경찰 관계자도 횡단보도와 차도가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횡단보도의 위치를 살짝 옮기거나 횡단보도 출발점인 교통섬을 늘리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교통섬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횡단보도를 좀 더 아산 쪽으로 좀 뒤쪽으로 좀 보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별도 심의사안은 아니고 그냥 개선사안이라서 우선 지자체 예산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 천안TV의 취재에 응한 천안시 관계자도 경찰과 함께 협의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둘러 조치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매년 10월 11일 전후에 열리는 빵빵데이 축제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와 함께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4 빵빵데이 축제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소를 시청에서 천안 종합운동장으로 바꿔서 축제를 열었는데요. 빵 체험부터 빵 작품 전시, 이벤트, 지역 기업 부스 등이 들어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빵의 도시 천안을 알리는 행사이자 어느덧 천안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한 2024 빵빵데이 천안이 기존 천안시청 인근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50여 곳의 빵집들이 한 곳에 모인 가운데 시민들은 한 자리에서 다양한 빵들을 만나볼 수 있어 좋았고 빵집들도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빵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 맞이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이나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단순히 소비형 축제가 아닌 지역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축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입니다. 우리 천안에는 동네 골목빵집이 446개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만은 이 모든 빵집을 한자리에 다 모을 수도 없고 그 10분의 1 정도 50여 곳을 한자리에 모아서 빵 판매는 물론이고 빵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문화 공연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소비형 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 관광이라든지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서로 상생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빵 만들기 체험, 지역 빵집들이 만든 특색 있는 빵들이 전시된 전시관 등이 마련돼 축제를 즐기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반려견 빵 만들기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벤트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두고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6일 청양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는데요. 그러자 충남도는 방송 다음 날인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이 충남 100년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양군 지천댐 건설을 놓고 충남도는 물이 자원인 시대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면서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7일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댐 건설에 대한 청양군의 우려와 걱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먼 미래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며 댐 건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충남도는 크게 댐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홍수를 제어하자는 목적과 수자원 부족에 따른 확보 측면, 그리고 댐 건설을 통한 관광 자원 확보 및 지역 발전의 그 목적이 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홍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제 그 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검토한 부분인데 충남에는 지천댐이 들어갔어요. 홍수를 제어하는 목적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충남이 이제 서부 지역 수자원이 부족해요. 수자원 확보 세 번째는 지역 발전 댐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광든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요 세 가지예요. 하지만 청양군은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동의 없이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반으로 갈렸고 지역이 더욱 혼란스러웠다면서 이런 반목을 키우는 상황을 초래한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물 부족에 대한 국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부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댐 건설 후보지 안을 발표함으로써 군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었고 찬반 갈등으로 인한 우리 지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수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반박하면서 지천댐을 막기 전에도 도수로는 연결돼 있었고 이것이 지천댐을 막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청양 지천댐을 막기 전에도 도수로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금강물이랑. 올해는 가동을 안 했지만 그 전에는 평균 100일 정도는 가동을 했어요. 물론 물 용수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지천댐을 막아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물 사용량을 줄일 노력도 하지도 않았고. 천안TV 조인옥입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오는 30일 천안시 병천면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엔 최종 마감 시한 일주일 전에 이미 40개 팀 160명 골퍼가 참가 신청을 마치며 개회 전부터 관심을 모으는 양상입니다. 이번 대회 개인 부문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 준우승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트로피가 전해집니다. 한편 이번 대회부터 단체전이 열리는데 우승팀에게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 준우승팀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트로피가 각각 수여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시니어 체육인구 증가에 발맞춰 대표적인 시니어 레저 스포츠인 파크골프장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관내 파크골프 회원 수는 2021년 1,150명에서 올해 1월 기준 2,068명으로 3년 새 79.8% 증가했다고 천안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기존 풍세 한들 파크골프장 등 54홀 규모의 임시구장을 비롯해 내년까지 정식구장 3개소를 확충해 126홀로 규모를 넓힐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내년까지 백석동과 성남면 파크골프장이 잇따라 준공되면 기존 시설과 별도로 연간 20만 명 이상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 시민이 자주 찾는 광덕산 정상엔 현재 코스모스가 만발해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코스모스를 자발적으로 심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천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주광 씨입니다. 정 씨는 천안TV에 광덕산이 좀 더 많은 등산객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4년 동안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기분 좋게 등산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홍성현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늦게나마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활동하신 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소회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220만 충남도민과 충남도정, 충남의회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충남의원들하고 소통, 협치, 관행 이러한 부분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던 3개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장이 되시면서 생각하신 의정 철학이 있다면 뭘까요? 네, 벚꽃 창신의 정신으로 저는 충남 도정과 충남 의회는 의회답고 의원은 의원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관행을 없애고 협치를 위해서 야당과도 모든 의원들하고도 제 마음을 내려놓고 의회의 관행을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취임하시면서 의장님은 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의장이라는 그 자리가 문턱이 높았고 또 의회 사무처 직원들하고 관행적으로 좀 대화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 도정과 의회 발전으로 해서 48명의 의원들이 언제라도 제 방에 와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들어주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또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일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의 어떤 비서실에 관행적으로 직원들이 여러 형태의 어떤 관행을 제가 없애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도내 주요 현안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충남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충남에서는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10월 달에 직제 개편을 위해서 가장 그 충남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권 말고 나머지 지역은 좀 인구 소멸지이기 때문에 인구 전략국을 세우고 또 지사님이 추구하는 스마트팝 농업 사업, 다음에 충남형 돌봄 사업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우리 의회에서 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질타를 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고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답게 나름대로 예산의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좀 삭감도 하면서 밀어줄 것은 정확하게 지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충남 도민과 또 천안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그 220만 도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정치가 너무 혼동에 지금 정치가 있지만은 우리 지방 정치 즉 충남 도의원 48명은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 행정을 위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열심히 교육감의 어떤 철학과 김태훈 도사님의 어떤 그 도정에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하면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뢰를 해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한다는 말로써 인사에 가름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단과 별개로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한 지난 2년 4개월간 보인 행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무오류의 존재로 군림했고 아산시 공직사회를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한 실행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게다가 비판 여론이 일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의 시정 방침에 공개 반대하면 가장 저열하고 치사한 방식으로 보복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시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아산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약 8개월가량 시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 재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입길에 오릅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재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는 그저 한 번 치러지는 일회성 재선거가 아닙니다. 전임자가 유린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분열된 여론을 추스려야 하는 사뭇 심각한 의미를 갖는 재선거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전임자가 했던 것처럼 마음대로 시정을 주무르고 시민들을 갈라치기 할 생각이라면 일찍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산 시민들은 잘못된 시정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으니 말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